이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. 내 남자친구가 내 제일 친한 친구네 집에 처음 가는데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돼. 아 그리고 주변에 아는 동생이 있는데 걔가 남자친구를 처음 사귀어가지고 20살 때 해외여행을 처음 가봤대. 근데 여러분도 첫사랑들이 있을 텐데 굉장히 서툰데 부모님 몰래 여행을,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 아는 동생이 처음으로 남자친구랑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가지고 일본을 가는데 동생이 외동이야. 고3에서 20살이 되자마자 1월! 그러면 거의 고3이지. 애기지, 엄마, 아빠한테는. 그리고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뚝뚝 받고 막 눈깔이 막 돌아갈 시기인데 고3 때부터 사귀었대. 쭉 사귀었대. 고 이때부터 사귀었나? 그러니까 오래 사귄 거지. 좀 성인이 된 거니까 해외여행을 가자라고 거짓말을 치고 친구랑 해가지고 친구 어머님도 같이 간다. 친구 6명이랑 친구 어머님이랑 해서 같이 간다. 그래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.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공항을 2시간 전에 도착을 했는데 미리 가서 그 게이트 바로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걸 모르고 그냥 맞춰서 가면 되겠지만 생각하고 면세점을 처음으로 막 둘러보느라고 신나갖고 비행기를 놓친 거야. 게이트 직전에서 이미 간 거야. 그 어린애가 엄마 잘 탔어? 이러고 도착했어? 이러니까 생각 없이 아 비행기 놓쳤다고 어떡하냐고 이거 헷갈려가지고 엄마가 아니 어른이랑 같이 갔는데 비행기를 어떻게 놓쳐? 비행기 티켓 보내봐 한 거야.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찍어서 보냈네? 자기 혼자 찔리니까 20살이니까 엄마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. 걸렸구나. 남자친구랑 가려고 한 걸 걸렸구나. 티켓을 찍어 보내니까 티켓에 이름이 있잖아. 엄마가 그걸 봤다고 생각하고 아 사실 엄마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 그러면서 이름에 실토를 한 거야. 이름에 영어로 있어서 어머니 몰랐는데 이유라면은 그 이유라가 누구냐면 그 친구의 두 번째 친구인데 너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이렇게 된 거야. 망했다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너 남자랑 가 싹! 너 질질 끌고 오기 전에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거야. 어쩔 수 없잖아. 그 얼마나 또 무서워. 처음이고 그 20살 여자애가. 그래가지고 나왔대. 나와서 집으로 바로 갔대. 남자친구는 또 그 집 옆에 호텔을 잡아서 대기를 하고 있었대. 집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또 거짓말이 시작된 거지. 어떻게 남자친구랑 둘이 간다고 해. 여섯 명이 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세 명이 사이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 세 명이 먼저 비행기를 타고 갔었더라고. 그러니까 지금은 돈은 돈대로 다 나가고 애들끼리 다 같이 놀러 가기로 한 건데 부모님도 있는 것도 맞고 그럼 가서 내가 엄마 전화 바꿔주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미친 듯이 그렇게 밤새도록 무릎 꿇고 엄마랑 얘기를 해가지고 엄마가 그냥 알겠다고 한 거야. 결국에는 일본을 갔대. 또 모르는 아줌마 바꿔가지고 또 엄마인 척하고 그렇게 이제 통화까지 하고 했는데 일본에 헤어졌대 그 친구랑. 남자도 처음 해외여행이니까 영어도 못하고 일본어도 못해가지고 그냥 그 여행을 개망한 거야. 둘 다 처음이어가지고 해외를 안 가봤으니까. 그리고 나서 2년인가 흐르고 다시 그 남자를 만났대. 너무 좋아했으니까 첫사랑이니까 서툴러서 헤어졌던 거니까 남자는 그 뒤로 해외여행에 눈을 떴고 이제 걔랑 이제 다시 잘 되고 싶어갖고 만났는데 지친한 여자애랑 바람이 났다는 거야. 그래서 그것도 뭔 얘기냐 그랬더니 어떤 한 지역인데 굉장히 좁은 지역이어서 다 아는 사이래. 다 친구의 친구고 친구의 친구고 친구의 친구 이런 거야. 친구들이 계속 너 남자친구랑 걔랑 만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. 근데 그 여자애가 제일 친한 여자애였대. 진짜 개베프. 무슨 말이냐. 그리고 오늘 나랑 같이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네 남자친구가 네 만난 다음에 걔네 집에 가서 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게 무슨 개소리냐 말이 안 된다 너무 제일 친한 친구를 의심하고 이런 거니까 그냥 물어봤대. 그 친구한테도 어떻게 된 거냐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말이야 난 걔도 관심도 없어 그리고 걔 친구랑 나랑 지금 사귀는데 남자친구의 친구랑은 또 얘랑 사귀고 있었던 거야. 놀 때도 다 같이 만나고 커플 여행도 갔었대. 의심하는 거 자체가 신뢰고 우정의 금이 가는 거니까 그냥 그러고 말았대. 근데 그 남자친구가 차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알 거 아니야 걔 차라는 거를. 자꾸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. 걔 차가 얘 집 앞에 있는 걸 봤다 어제. 이간질 그만해라 무슨 소리냐 옛날에도 그랬는데 그런 일 없다 이랬더니 차가 있었다니까 내가 지나가다 봤다니까 너 내려주고 그냥 걔네 집 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남자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웃긴 게 그때 이러면서 그냥 얘기를 하더래. 아 그때 내려주고 배고파가지고 지나가는 길이니까 들려가지고 야 그냥 맥날 먹을래? 막 하다가 걔네 집에서 햄버거 시켜 먹었는데 이랬다는 거야. 그 얘기를 왜 안 해? 이랬더니 햄버거만 먹고 간 거니까 이랬다는 거야. 근데 보통 얘들아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남자친구 여사친 남사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남사친이? 여자친구네 집에 가서 그냥 햄버거만 먹을 수 있어? 이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. 내 남자친구가 내 제일 친한 친구네 집에 처음 가는데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돼.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. 그 여자애를 불렀대 집으로. 야 똑바로 얘기하라고 니네 집에서 햄버거 먹었다는데. 그래서 그 남자의 별명이 햄버거남이었대. 햄버거만 먹은 거 맞냐? 어? 둘이 같이 잔 거 아니냐? 하더니 진짜 안 했어 이러더래. 그래서 뭐? 아니 남자친구가 니네 집에 왜 가냐고. 그러니까
안 했다고 진짜 햄버거만 먹었다고 이러더래.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말이 안 되잖아. 그 자체가 햄버거를만 먹었든 그 여자를 같이 먹었든 그건 모르는 거잖아. 그래서 헤어지고 완전 또 금이 가고 그냥 그 새끼랑은 최악이에요 이러는 거 같아요. 야 처음부터 그냥 다 최악인데 했더니 저 진짜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. 언니처럼 해외여행 한 번만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? 이러는 거 같아요. 어 딱한 얘기지. 아 진짜 너무 미안한데 지금 너무 재밌는데 솔로 풀어도 되냐? 네. 그 다음에 난소해주세요. 그랬다니까.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들어 정말. 인간관계 들어와요 진짜. 그러니까